와우. 안녕하십니까. 짱구에서 아가씨로, 애터미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최예단입니다. 네, 제가 짱구가 된 이유는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터미를 처음 했을 때 제 모습은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머리가 짧고 반팔 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신발이 안 나왔지만 슬리퍼나 쪼리를 신고 석세스 아카데미의 첫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1년, 2년 동안에는요, 이렇게 사업을 하러 다니다 보니 붙은 별명이 짱구였습니다. 근데 짱구에서 아가씨로, 지금 현재 모습은 아가씨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불법 외에 내가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 골프장 캐디 일이었습니다. 지금 분홍색 옷을 보시면 모자에 목티 그리고 이렇게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를 입고 일을 했었는데요. 봄에는 날이 좋아서 놀러를 가고 싶어서 일이 힘들었었고요.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었었고 가을에는 날이 좋죠. 놀러 가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제가 더위도 많이 타지만 추위도 많이 타는 가성비가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보시면 일 안 할 핑계만 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절을 타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캐디를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캐디를 할 때는 나이 상관없이 서로를 언니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63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의 나이가요, 65세였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20대인 나도 이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 나이 때까지 캐디를 할까봐 좀 두려워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딱 10년,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딱 10년, 30살 때까지만 캐디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을 조금 빨리 모았어요. 그래서 23살이 되던 해에 캐디를 접고 저는 장사를 시작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가 원래 잘 되는 장사집이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한테 소개로 갔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금수저보다는 흙수저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제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골프장 캐디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과 그리고 모아둔 돈을 다시 회복을 막 시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캐디에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 저희 회사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뭘까요? 애터미를 하는, 다단계를 하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요, 아니나 다를까 조만간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감자라면 하나, 그리고 비타민C 하나, 그리고 견과류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딱 하는 말씀, 아마 밖에서 많이 하시죠?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말씀해주세요.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제품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캐디는 하기 싫었지만 저희 집이 워낙 다단계를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그 회사는 제품을 안 좋은 거를 비싸게 주고 파는 회사야, 그리고 다단계라는 회사는 사람을 망치는 일이야, 이렇게 너무 듣고 자라났다 보니까 저는 완전 고지식한 끝판왕의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받고 제가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습니다. 바로 안 보는 사이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또 계시는 분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 누가 애터미 제품 버렸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인 척 했을까요? 저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미안해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번에 나한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지. 근데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성격 탓에 차라리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피해 다니다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퇴근하는 길에 딱 마주쳐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진짜 무서운 눈으로 저에게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나랑 애터미 할래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야 네가 해봐, 야 네가 해봐 이렇게 서로 밀치고 있는데 저에게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벌고 있는 수입보다 더 벌게 해줄게요. 그 많은 월급이 시스템 소득이 되게 해줄게요.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얻게 해줄게요. 제가 사장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착! 어떠십니까? 애터미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1초 만에 관심도 없던 애터미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 관심도 없던 애터미를 제가 사업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그날 저녁에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는 칫솔 하나에 990원, 치약 하나에 3,000원대였었는데요. 비싼가요? 저는 품질이 좋고 안 좋고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격이면 브랜드를 보고 칫솔 치약을 쓰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 이거 애터미 해야 된다. 이렇게 쉬운 일이 있었나? 저는 그러고 나서 초대된 곳이 오늘과 같은 사장님들이 앉아 계시는 애터미의 최고의 축제 석세스 아카데미를 초대를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초대가 되었을 때는요, 제가 첫 아카데미를 갔을 때는 2019년 7월이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요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두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탄생했다는 말은 뭐죠? 10억을 지게차로 두 번이나 떴어요. 그거를 보면서 10억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앉아서 딱 숨을 또 고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심장이 지금 무대에 올라오는 것처럼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세미란을 다녀온 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내가 하는 만큼 캐디를 해서 돈을 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냥 나이만 먹어가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죠? 5년 빨리 가지 않나요? 그 5년을 애터미 사업에 내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거를 생생하게 꿈꾸니까요 1년이 지나면 제가 판매사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요 그 판매사의 금액이 오토 판매사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나의 시스템 소득의 시작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 연금 받으려면 사장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저는 그걸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할 때요 딱 결단을 하고 두 달 만에 2019년 9월 달에 결단을 하고 본업으로 뛰게 됩니다. 그 본업으로 뛰면서 이제 집에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스폰서님이 계신 지역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캐디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 본업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본업으로 뛰게 됐을 때 20대였던 제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애터미 일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대리기사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잡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 게 빨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밤낮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 자는 게 다였어요. 근데 중요한 리크루팅의 한계가 잡혀서 중요한 만큼 해모임을 챙겨 나갔습니다. 제가 그 제품도 써보지 않은 채로요. 그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애터미 제품 진짜 최강이야. 이거 먹으면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 하는데 타이밍이 콧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콧물이 나지? 이러고 딱 봤더니 쌍코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크루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애터미의 소비자의 시작이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느낀 후에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비자가 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제품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요. 홍경천 밀크시슬이었습니다. 너무 필요한 나머지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 당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밀크시슬을 꾸준하게 챙겨 먹었는데 정말로 아침에 눈이 뜨는 게 개운했습니다. 그거를 전 직장에 정말 바쁘게 일하는 그 시즌에 일하는 캐디 선배들에게 한 개 한 개씩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피로회복제 같은 밀크시슬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샘플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소문, 입소문, 입소문 수당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또 같이 뛰는 부업자, 본업자, 사장님들로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백만갑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 오버하면 경상도 전 지역은 물론 모텔 개척, 그리고 뭐 목욕탕 개척, 어디든 다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애터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노하우는요, 사업 설명만을 하고 끝내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더라고요. 제품 설명이 원 플러스 원으로 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제품 설명만을 하고 끝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사업 설명을 원 플러스 원으로 꼭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속 관리가 계속되다 보니 수당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가 소비 회원분들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부업자, 그러면서 본업자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성공자가 아니라요, 성공자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새 경제 뉴스나 경제 유튜브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플랫폼에 돈이 모인다. 제가 그럼 사장님들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사장님들, 시스템을 만든다면요, 쿠땡, 카땡 이런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플랫폼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혹시 그럴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면 된대요. 그럴 만한 자금이 되시나요?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번,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아이디어, 독보적인 미모, 독보적인 재력, 학벌, 미모, 재력 아무것도 안 보는데 딱 한 가지 본답니다. 그게 대가 지불. 무슨 대가 지불이죠? 시간적인 대가 지불. 저도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게요, 정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들보다 5년 전에 애터미를 알아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장님들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나도 몰라 이러고 시작을 안 하셨다가 5년 후 다시 이 세미나에 어쩌다가 초대되셨을 때, 저 사람 나랑 같이 처음 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애터미를 꼭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무서운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너무 100% 밖에서 해야 되는 노동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돈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들,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자제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시죠? 근데 돈이 많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 내 지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귀를 닫고 난 애터미에 천 원도 안 쓸 거야, 네가 데리고 왔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고 애터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는 물건 파는 회사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끌어들이는 회사 아닙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애터미가 꿈이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를 다시 한번 알아본다면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사장님들한테 값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애터미에서 좋아하는 말인데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꿈꾸시면 안 되고요, 정말 생생하게 꿈꾸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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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